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차 가지고 하늘길로 왔습니다. 예, 신차 가지고 과연 하늘길 메가 상자를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와, 여러분, 이 신차를 드디어 만들었는데, 이 하늘길 테스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신차는 만들자마자 하늘길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신차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내가 머스탱을 끌고 예전에 초창기 때 이 하늘길을 올라와 봤었거든요. 초기 머스탱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7세대 신형 머스탱을 가지고 또 올라와 보네요. 이야, 감회가 새롭다. 우리 노랭이 머스탱 끌고 노랭이로 한번 변신해볼까? 네, 추억을 살려서 노랭이로 변신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처음 만들고 이 꺾어지는 부분이 떨렸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약간 떨리긴 하는데 이 첫 번째 꺾어지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저기 올라가다가 이제 좀 더 경사가 더 있는 데서 꺾어질 때는 심장이 막 뛰죠. 자, 뛸까? 안 뛴다 이제는. 하도 많이 해서. 자,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는 곳이라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자자자자자. 오우. 자, 올라가 봅시다.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달팽이 구간이 나오는데요. 우! 야, 달팽이 구간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달팽이 구간을 깨는 방법은 일단 부스터를 키고요. 그리고 1인칭으로 바꾸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죠. 야! 와, 왔다. 와, 역시 달팽이 돌 때는 1인칭이 낫습니다. 좋습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왔고요. 자, 과연 메가 상자를 먹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슈퍼 점프대까지 왔죠? 뒤로 약간 갔다가 달려! 으아! 너무 뛰었어! 와, 왔다. 차 다 부서졌다. 고치고. 자, 한 방에 점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세게 달리면은 건물 날아가 버리죠. 이 정도? 아하!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치트키 써야 되겠습니다. 날러! 휴후!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날아가는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긴가? 여기네. 너무 쉽죠? 처음부터 그냥 날아가지고 올걸.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 야, 왜 이상하게 움직이냐? 아이고!